제작비라는 단어를 올리기에도 너무 와, 팔 진짜 길어 이거 찍고 싶다. 잠깐만요. 됐어요, 됐어요. 영수증 뭐 된 거야 열렸잖아. 아니 형 사진 찍고 있어서 미안해. 와 팔 진짜 길어. 여러분은 지금 동물의 왕국의 오랑우탄을 보고 계십니다. 팔 진짜 길어. 야 너 서서 복숭아뼈 긁을 수 있지? 어? 아 서서? 어 서서. 형 또 슬슬 나와요. 습관이야. 지금 오늘 텐션 좋아가지고. 나 솔직히 나보다 카메라 앞에서 더 다른 사람이 기방용이라고 생각해. 그건 맞아요. 난 똑같아. 나는 원래 어렸을 때도 뭐 배우면은 무조건 사람들 앞에서 하려고 배웠어. 아 보여주려고? 어. 근데 형 그 느낌이 아니에요. 형 지금 뭔가 잘못 찍고 있어요. 나 뭐야 그럼? 뭔 사람이야 내가? 약간 느낌이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백숙 먹을 때 기방이 형 항상 그냥 깔끔한 백숙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약간 능이 백숙 같은 느낌. 뭔가 추가 아, 담백했는데 그런 느낌. 뭔가 계속 들어간 느낌이라는 거지? 가미가 되는 나는 솔직히 능이 백숙은 능이 향이 너무 세거든. 그냥 능이 백숙이 아니라 닭은 목만 들어있고 에이. 나머지는 다 능이야. 알맹이는 없고 아이, 국물은 검정색이야. 아이씨. 야 백숙에서 능이 백숙 느낌이 확 온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네. 이거 좀 형 드릴까요? 뭐? 술빵. 그래 있었잖아. 아 진짜 맛있다. 맛있다 진짜. 어 술빵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근데 이거 맛있지? 네. 형 이거 술빵 운전이랑 상관없겠죠? 어? 이 막걸리를 넣어서 만드는 거 아니었나? 아니요, 저 술빵 길에서도 팔잖아. 차에서 옛날에 막 고속도로 길 막히면 술빵 팔고 그랬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야, 크림빵, 배맛 아이스크림, 슈크림빵 뭐 야, 그거 근데 구강청결제가 0.386으로 제일 높네. 수치가 올라가네. 임산부도 먹어도 된대. 안심해도 된대. 와 산이 진짜 멋있어요. 와 먹개비다 먹개비. 원샷이야. 고민아 없지? 어, 너무 기분 좋아. 어, 나 이런 게 왜 이렇게 기분 좋지? 아무리 꺾어도 안 나와. 안 나와. 너 뭐야 하늘 찍는 거야? 네. 우와 뭐야? 너무 이쁘죠? 인플루언서가 다 됐네. 인스타 시작하더니. 그래 영수야 스토리 하나 올려라. 형 하늘이 너무 이뻐서 올렸어. 와 대박이다. 저 그렇게 SNS 안 한다 그러더니 지금 중독돼서. 형 저 많이 안 어떻게 또 아니 얼마 전에 우빈이가 경수야 너 인스타해 요즘에 진짜 인스타하면 어, 맞아 대답도 안 하더니 그때 진짜 막 들은 척도 안 했잖아. 아니 그때 이 얘기는 했어. 뭘 들은 척 안 했어. 아 인스타요? 얘네 둘이 묶어놓으면은 약간 김우빈이 흑화돼. 저도 왠지 광수 형이 있으면 힘을 받아요. 너 많이 받아. 네. 그래서 너 되게 깐죽거려 되게. 그치? 나도 그래서 우빈이가 좀 지원 사격해주면 되게 기분 좋아. 그치 좋지. 천군만마야 야, 얘 약간 도영수 또 셀카 찍지? 셀카 안 찍어. 또 느낌 사진. 요즘 인성이가 달고 사는 단어가 소통이야. 인성이 형 댓글 많이 달던데요. 어, 걔는 댓글도 달아. 인성이 형 근데 원래 안 할 거라고 막 그랬었잖아. 인성이. 어, 야 내가 무슨 인스타냐 이래놓고. 우리 그때 떡볶이 먹을 때도. 야 이런 거 찍어 올려. 이거 되게. 이런 걸로 인스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야 기방아 소통하자. 그러고 끊어. 통화하면. 야 DM 보내. 내가 살아온 인생 걔를 안 인생이 더 많은데 이제. 너 제일 좋아하는 일을 즐겨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들었겠지. 뭐 하고 싶은 거야? 그냥 한번 눌러봤어. 아 여기 엑소 노래 한번 쳐보자. 중독 없어? 중독 찾아볼까요? 어 바로 나오는구나. 볼륨 좀 높여줘라 이거. 이거는 나와. 아
이건 우리 어디서 빠져야 되는데? 이제 인제 내비 한 번만 펴주세요. 인제에서 빠져야 돼 인제. 어? 아 지났다. 진짜? 지났네. 아 지났네. 와 근데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늘어나지? 와 우리 음악 듣는 사이에 아니 1분도 안 들었는데 진짜 아 우빈이가 계속 뭐 건들 때 지난 거야. 죄송합니다. 이게 근데 아마 아니, 제일 빠른 제일 그거야. 우빈아 그만 좀 앉아줄래? 죄송해요. 노래도 좀 끄고 아 아니 아까 출발 때부터 사실 이거 손 좀 약간 거슬렸거든요. 광수가 그 앞에 이 내비를 봤었어야죠. 이거 손가락 이렇게 해?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시니컬해졌다. 안녕하세요. 와우.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머리를 좀 핀 거예요? 왜 별로야?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줘. 나도 사실 내가 머리 길렀을 때 상상한 모습이 이 모습은 아니었어. 뭐야 그건 또? 텀블러. 아 텀블러. 나도 못 봤어 아직. 어떨지 모르겠어. 아니 나는 무슨 텀블러인가 했어. 아니 우리도 텀블러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굿즈를 자체 제작해오는 연예인 처음 봐요. 나도 처음 해봐요. 그러면 이거 우리 출연자 4명 같이 이제 나눠서 쓰는 거고 요거는 우리 스태프들. 같이 쓰라고 스태프들? 네. 오 세상에. 왔어 왔어! 뭐야? 안녕하세요. 뭐 가져왔어? 아니, 제 친구가 항해사인데 아. 그 스태프들 고생한다고 그 진짜? 네. 야 우리 너무 훈훈한 프로다. 그러니까 아, 오늘 챙겨줬어. 와. 그래서 이거 좀 하나씩 먹으라고. 야 웬일이야. 너무 고맙죠. 고맙더라고. 근데 형 오늘 왜 이렇게 예뻐요? 왜 이렇게 청순해 오늘? 나 오늘 좀 많이 달라? 오늘 좀 예쁜데 많이? 나도 하나 먹어도 돼? 아, 지금 드세요. 근데 이거... 근데 기방이 형 집 앞인데 기방이 형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 또 기방이 형!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집 앞인데.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 이거 뭐야? 형 오세요. 형 오늘 진짜 꾸러기같이 입고 왔네. 어? 꾸러기같이 입고 왔어. 형이 오늘 너무 귀엽다 진짜. 지난번에 우리가 그때 경수가 없어서 귀여웠었다고 얘기한 그거 좀 의식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 귀여운 캐릭터 보고 싶어서. 오늘 컬러 플레이를 좀 했습니다. 예. 오늘 좀 편한데요 형님? 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도 정성을 다하려고 했는데 제가 영화 때문에 탈색을 해가지고 네, 바뀌었다. 어쩔 수 없어. 그러네. 보인다, 네, 보인다. 네, 네. 나도 오늘 그거 뭐야? 야, 다들 이게 뭐야? 오늘 훈훈하네요. 이거 기광이 형이 진짜 개인적으로 먹고 맛있어서 얘 지금 잘랐거든? 다 하나씩 먹어봐.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컬이 없네? 저는 준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넌 막내니까. 네 자체가 선물이야. 야, 멘트가 시멘트가 정말. 살벌하구만. 살벌해. 네. 화해단지 꽃을 일단 좀 사고 얼마 전에 쑥 들러봤는데 괜찮더라고.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네? 참고추 한 번만 하게 나. 어. 동자 저거 한약 진짜 먹어봐. 어, 네. 감사합니다. 좋은 거 같아. 동자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도 오늘 컨디션 좋대요. 아, 오른손으로 들으라고 카메라. 이거 하이던지야. 어머 저희 그러면 정리하면 이 뎁사리 20개랑 네. 이거 그린라이트 20개랑 얘 네 그루. 어머니 제가 적을까요? 아니 지금 적고 계셔. 아 그래? 영수. 그렇게만 하시죠. 영수 농원의 영수. 아 영수. 아 영수님이시구나. 아, 주인공이시구나. 아드님이세요? 네. 아, 아이고. 닮았다. 어머니랑 닮았어. 와, 저렇게 큰. 그래요? 진짜 닮았다. 어, 아드님도 꽃이네. 잎사귀 향 나는 건 별로예요? 잎사귀에서 향이. 잎사귀에서 향 어, 같은 거. 네. 에이, 영수 씨 그런 건 저희도 해요. 영수 씨. 우리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페퍼민트랑 로즈마린 심어서 저희 뭐 차도 끓여 먹어요. 차도 한번 끓여 먹었어요. 네. 빵이랑 해서 저희 뭐 즐깁니다.
이거 아니야? 희귀식물? 어, 맞네요, 형. 그렇지, 이런 거. 강수 형, 이거. 형, 희귀식물 아니었나 봐요. 희귀하지가 않네. 여기. 아니, 그게 아니라 희귀식물이라고 하고 좀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갔었는데. 아, 얘 약간 비싸게 샀다. 형, 솔직히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 가격. 야, 내가 그거를. 야, 나 돈 있어. 너 근데 근데 그 영수 씨, 이거 얼마예요? 아, 수박 페페요? 네. 수박 페페 4,000원. 야, 가자. 야, 광주야. 희귀식물이라고 5만 비싸게. 원을 샀다고 하지 않았어요? 희귀식물이야? 희귀식물까지는 아닌데. 나는 식물 아닐까요? 아니, 그 경수야, 경수야. 아니, 그거를 에? 저거 희귀식물 아니야. 그냥이래, 그냥. 야, 그리고 아니, 소매가가 4,000원. 바가지를 제대로 맞았네, 아니, 영수 씨가 이 세상의 모든 꽃을 다 압니까? 영수 씨도 모르는 그걸 수도 있어요. 그걸 직접 보신 게 아니기 때문에. 꽃을 꼭 금액으로 그렇게 뭐 희귀하고 그런 등급을 나눠야 돼요? 아니 근데 이게 아니 진짜 비슷하긴 한데 이거 맞나? 이거 좀 아니? 이거 아니지 않아? 여기 지금 예. 광수 씨가 아, 이거 네 이게 얘예요. 맞네요. 영수 아니래.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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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래. 4,000원 소매가 4,000원짜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씨.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상 통화. 우리 이런 조끼는 어때요? 티 위에 입고. 형 아니면 이런 건 어때요? 옆집 선생님처럼 한번 입어볼까? 어머니 이거 한번 피팅 가능한가요? 입어봐도 돼요. 입어봐요. 이거? 그 앞에 저게 좀 써야 되는데. 손으로 다 꺼내. 어머니 쟤는 다 돼요. 키가 2m예요? 얼마예요? 2m까지 안 돼. 2m 넘어요? 어 이거 키가 대단하다. 어 이거 태도 되나? 어머니 근데 발이 더 대단해요. 350. 아유, 네. 아니 신발이 그런 것도 있어요? 신발도 이거, 있나? 맞춰 입어보면 안 되죠? 아니 아니 안 맞춰도 돼요. 350은 엄청 큰 거지. 그쵸. 350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90이에요, 90. 너무 세련됐나? 그 감성이 아닌데. 뭐 그게 대단해요. 오, 이 감성이네, 이 감성이. 오, 형 좋다. 나 이렇게 입고 이거. 보니까 이게 2X 한번 입어봐요. 야, 남색도 좋네. 야 경수, 야 경수 좋은데? 야 너 왜 이거 해라. 세련됐냐 야, 지금? 경수야 너무 예쁜데? 이거는 옷 잘 입어보여. 진짜. 야 너 너무 멋부리지 마.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어머니 저 검정색 하고 싶어요. 어 저 이거 할게요. 아 너무 충동 구매하는 거 아닌지 몰라. 티도 좀 사고 싶은데. 야 우빈아 나 지금 형은 조금밖에 안 남았어. 이런 아니 이런 감성 어때요? 엄청 좋은데. 우리 서로 골라주게 하자. 어때? 좋아요. 서로 골라주기. 너무 좋아요. 110 있는 거 있어요, 어머니?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건 가능 아니에요? 야 이거. 아 진짜. 아니 아니. 이 톤이 잘 어울린다. 아니 형. 아 진짜. 아니 이 톤이 잘 어울려. 아니 근데 어울리긴 할 것 같아. 너무 야, 반짝반짝 있어. 목걸이까지. 그러면은. 공평하게 지는 사람이 안 좋은 걸로 가시죠. 그래, 가자. 나이스. 아, 제발. 영! 와, 야, 난 이게 내기보다 더 떨려. 우리 셋이 해서 저 그냥 차에 타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선택권이 아무것도 없네. 기광이 거? 저는 이미 골랐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야, 거기 있는 건 작아요. 야 미안하다. 그래요? 110, 105. 이게 110, 105. 아, 좀 재미없는데. 아니 근데 어차피 마지막만 하면 되니까 처음에 좀 무난하게 그래. 가자. 세 명 무난하게 하면 그래. 그래. 오늘 가자. 기광이 형 이거. 오케이. 이거, 이거 귀엽잖아. 그다음 광준가? 이거? 이거 입고 싶어? 핑크? 보라색도 괜찮고. 아니 형, 어? 형도 아, 의견 내는 거 있어요? 저, 저도. 아니 넌 꼴등이니까 안 돼. 이것도 예쁘다. 연보라. 레이블었다. 어머니 이거 백은 없나요? 저는 좀 머슬 핏으로 입고 싶은데. 머슬 팩 백? 야 이거. 어? 카라. 이거 느낌 있지? 네. 이거 머슬 핏인데? 딱? 그렇네 재질도. 그치? 딱 돼. 오케이. 딱, 돼. 딱 이거 머슬 핏이야 이거. 확실히 아니 근데 같은 결 느낌으로 가긴 가는 거잖아. 이것도 같은 결이긴 해요. 이거. 어? 잠깐만 형님. 또 꺼내. 있어? 야 이거 있다. 이거 어때요? 아 작아요. 아니 이거 100이야. 한번 껴봐요. 그래 한번 껴봐. 한번 입어볼까요? 예, 예. 내려놨다.
한번 입어볼까요? 잘 맞네. 야, 야 예쁘다. 야, 너가 제일 예쁘다. 아이고 귀엽네요. 귀엽네요. 이건 어때요? 귀엽네요. 제일 비싼 거 사주네요. 야, 2만 제일 비싼 거야. 2만 2천 원이야. 2만 2천 원이야. 나 진짜 나 진짜 돈 쓴다. 2만 2천 원. 뭐 해야 제 졌으니까 뭐 아무거나 입을게. 경숙이 제일 비싼 거 됐어? 오늘 돈 다 쓰시네. 감사합니다 형. 많이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광수 형 감사합니다. 광수 형 감사합니다. 광수 형 고맙습니다 안 해. 아니 다 고맙습니다 하는데 왜? 감사합니다. 그래. 진짜 경수니까 저 옷을 소화한다. 야 진짜 너무 예쁜데? 아 좀 너무 예뻐서 당황했어요. 아 저 칠부티가 왜 이렇게 잘 어울리냐? 어울리네 진짜. 타요 빨리. 야 몸 좋아 보이는 거 봐. 씨. 아 질투나. 아이씨. 야 생각보다. 아 근데 진짜 나쁘지 않네. 그지? 진짜 무조건 배드민턴 이겨야 된다 진짜로. 우리가 이기면 뭐였죠? 스프링클러. 우리가 이제 속초 갔다 하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는 거야. 그거 근데 형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그 노동량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깻잎 30인분 하는 거랑. 형 아니면 우리 이기면 하나만 더 할까요? 뭐? 아니 경수가 이 옷 입고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너무 귀엽지. 그 우리 만약에 우리가 이기면 장아찌는 양념해서 할 테니까 따고 세척까지만 좀. 아 세척만? 아 스프링클러. 왜냐면 세척이 진짜 힘들거든요. 맞아. 이 노동량이 그 정도는 해야 비슷할 것 같아요. 어때요? 그래 제안해보자. 그래 그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수가 진짜 스마트하다. 진짜 진짜 경수 없는 삶은 진짜 상상하기도 싫다. 안 돼. 진짜 형들은 아무짝에 쓸모도 없다. 너 없으면 진짜로 겨우서 입으니까 더 똑 풀어졌어. 형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저희 2대1로 해서 진 팀에서 끝입 시키 한 판만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편뽑기 편뽑기 알콜 세요 장기 세요. 이겼다 진영 빨리 형 형 빨리 가시죠. 형 네, 다 같이 할래? 우리 시간 없어요. 어 사람 기분 나쁘게 해. 오케이! 우! 오케이. 자. 자, 수고하셨습니다. 게임. 예스! 오케이. 시간 조금 남았는데 저희 1대1 한 판만 해도 될까요? 형 빨리 마지막 일단 하시죠. 마지막 한 판으로. 우리 근데 치우는 시간 있어야 돼서 거치는 떼고 있을게. 네네. 야, 니네 아예 쟤네한테 관심이 없구나, 쟤네한테. 와, 진짜 빅매치다, 빅매치. 와, 이거 우빈이 늘었어. 나이스! 어우, 꼴보기 싫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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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추해. 나이스! 아니요. 아 끝났어. 이걸로 끝났죠? 어.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민아 이렇게 자세 한번 해봐. 한번 해봐. 봐줄게. 졌지만 이긴 느낌? 그러니까 그 마지막 경기를 통해서 이제 누구 때문에 졌냐가 사실 나온 것 같아서 처음에 한 두 번 해보고 알았어. 이길 수 없다는 거. 공이 제발 나한테 오지 않길 바랬어. 아무튼 모르겠고 저는 이광수만 노립니다. 너무 치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할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어. 이건 못 참아.